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우리 증시를 다소 긴장하게 만들었던 물가지표, 그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에 부합된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승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나오게 되면서 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은 됐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인 물가는 여전히 높음을 보여지면서 이 금리 인하는 아직은 어려울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높게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 시장에서 구글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기술주를 좀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 덕분에 나스닥 1%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S&P 500 지수까지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만 하락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소 강력했던 이 나스닥의 상승세 이어받아서 우리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상승하고 있는데요. 0.62% 상승하면서 2,5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이 시각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시각 기준으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5거래일째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상승 출발을 해줬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1%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8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895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해줘서 오늘은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좀 신나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은요, 희토류 관련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이 희토류 관련주 그 종목 집중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그 포인트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오늘 또 집중할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렇게 빨간불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매매하는 데는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좋아요. 매매하는 데는 이렇게만 해주면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딱 하나, 연속성. 아, 종목이 뭔가 테마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일주일은 올라가야죠. 뭐 많게 올라가면은 뭐 2주에서 한 달 내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내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무슨 테마가 됐든 간에 제약주가 됐든 아니면 뭐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희토류가 됐든 아, 뭐가 됐든 간에 어느 한 섹터가 움직였을 때에서 한 일주일 동안 연속성을 움직이면 한 20%에서 30%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올라간다. 그럼 100에서 뭐 한 그 정도, 그렇죠?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올라가죠.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연속성이 있었는데 요즘의 특징이 장은 나쁘진 않은데 뭐 급락세도 없고 급등도 없고. 그래서 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뭐 시장에서는 우려감과 기대감, 근데 우려감들이 매기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살살살 조정받고 있다. 그래도 테마주는 잘 움직인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깡총깡총 뛰면서 움직이는 이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시장 흔들린다고 혹은 뭐 빠질까봐 겁내지 말아라. 현금을 가지고 요거 얘기했죠. 박스권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박스권은 네모난 박스에서 자 차트를 보면 얘기하면 자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박스권은 이거죠. 뭐 단순하게 이렇게 박스권을 두고 여기 밑에서 사거나 아니면 상승 박스권이면 이 밑에서 사기만 하면 오르면 뭐하라 욕심을 내지 말고 절반만 팔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왜? 팔았더니 이틀 뒤에 또 박살이 나요. 쭉 빠지면 기분이 좋죠. 팔았는데 절반을 팔았는데 또 내려와서 또 사. 또 올라와 또 팔아. 또 내려와 또 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강했는데 오늘은 어디가 강하게 움직이냐면요. 동물 백신 관련주들, 구제역 관련주,
플러스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있죠. 그쪽 방역 관련주 이제 그 대성미생물이라든지 뭐 파루, 중앙백신 그리고 이글벳,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이쪽이 폭등인데 이제 청주에서 구제역이 뭐 올해 뭐 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로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제역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고기 관련주, 그러니까 음식 업종이죠. 또 제가 지난주, 이번주 사료 관련주 음식 업종들 인플레이션을 도래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계속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지금 뭐 흑해 협정, 곡물 협정 18일 날에 있는데 일단 뭐 협상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지만 2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2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섹터들이 급등 하면서 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냅둬 버리면 연속성이 안 나오니까 좋다 말다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서 매매를 해라. 매매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다. 어제까지 했던 얘기고요. 어제도 그 얘기 사실이 이어졌고 그저께도 이어졌고 지난주도 이어졌고 오늘도 그 얘기가 맞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단타하기는 너무 좋은 시장인데 이거를 끌고 가면서 50% 100% 먹으려고 그러면 예전처럼 연속성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나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래서 아까 박스권을 얘기했던 흐름 속에서 내려오는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는 날인데 어제 공개 방송했던 거 녹화 방송 잘 돌려보시고요. 아 오늘 공개 방송을 할까? 이렇게 장이 좋은데 근데 매매하기 되게 좋거든요. 자 일단은 자 보십시다. 아직 할 생각은 없지만 잠깐만 자 시장을 얘기하면 자 어제 미국 시장을 또 얘기를 해야죠. 자 어제 미국 시장 요 전고점을 조금 돌파했습니다. 근데 약해요. 그리고 이럴 것 같았고 그래서 어제 미리 예상하기를 일단 시장에서는 뭐 기대가 무렵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지금 잡혀지고 있는 부분이다. 긍정적인 평가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긍정적인 평가면은 이게 나와야죠. 이게 어제 미국 시장 5% 폭등. 왜냐면 이걸 뚫었으니까 5% 폭등이 나오면서 다우존스도 7% 폭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도 폭등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움직입니다. 어제 예상했던 게 위로 만약에 급등을 하는 흐름들의 확률을 20%. 마찬가지 밑으로 급락할 일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급등 급락은 안 나올 것 같고 찌글찌글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의 박스권 아니면 천천히 빠지는 박스권이 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테마주 매매 장세는 계속된다. 이게 어제 요점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뭐 안 좋은 얘기를 뿌리든 뭐라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수가 박살이 안 나고 뭐 급등도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급락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테마주.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희토류 관련주 움직이죠. 이지. 그리고 비철금속도 움직입니다.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사마 알루미늄부터 해가지고 이쪽 애들. 그리고 은근슬쩍 리튬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은 좀 약해요. 어떤 그 비철금속,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쪽 철강제 이쪽 애들도 남선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포스코 엠텍, 현대 BNG 스틸 얘네들도 지금 5에서 8%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철금속도 지금 리튬 관련주를 포함한 비철금속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히토류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구제역 이슈가 나와서 구제역 관련주도 오늘 폭등 나오고 음식 업종 오늘 정다운이라든지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쪽 애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테마주는 굉장히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그래서 계속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열심히 매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씩 5%씩 매일같이 먹으면 한 달에 20일이니까 3%씩 20일 먹으면 60%지만 절반만 먹자고요. 그럼 30%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계속 유지만 돼주면 한 달에 30%씩만 계속 먹고 팔고 수익을 누적 수익을 계속 내면은 그러면 작년에 반토막 났던 것들은 다 복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다. 폭락도 안 나오고 뭐 조만간에 뭐 갑자기 또 다시 뭐 지금 뭐 예상치가 뭐 5.5% 전년 대비 CPI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잡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뭐 파월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또 다시 거꾸로 흔들리는 흐름이 만약에 다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게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전월 대비는 0.4%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테마주는 그래도 저는 계속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말고 열심히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잘 가잖아요. 테마주 잘 움직이잖아요. 어제 드렸었던 이지도 잘 가고. 자, 지금 노란톡방 열려있죠?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즘에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방을 잠깐 열었다가 또 닫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고 제가 판단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미국 시장 덕분에 지금 우리 시장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테마주의 강력한 흐름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 가운데서 저희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의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다시 한번 세노텍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계속해서 집중해서 확인해 봤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공략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세노텍. 지난번에는 2210원 정도에서 네. 그것도 박스가 저점이라서 얘기했었었는데 히토리오하고 그다음에 이게는 이제 2차전지 세라믹이죠. 희귀금속. 뭐 니켈 관련주 리튬만 희귀금속이 아니고 세라믹도 희귀금속이고 그래서 비철금속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뭐 희귀금속 관련주들도 거기 덩달아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고 하면은 바닥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매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섹터가 있으면 그 안에서 강한 게 움직이면 짝짓기 매매를 하든 근데 그걸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분차트를 보면서 다 알려드렸죠. 공부시켜드렸죠. 최근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저점에 와 있으니까 이전에서 2210원에 사신 분들도 지금 수익이 이제 날 수 있는 자리로 한 번만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는 데서 바닥자리에 있으니까 오늘도 이지가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비철금속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세노텍도 갈 때 되면은 이제 한 번 움직이면 단타는 3에서 5%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노텍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히토류 관련주인 세노텍 만나봤습니다. 어떤 지점에 다시 한번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여러 번 확인해봤던 종목 바로 세노텍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2,210원의 매수가에서 9.5%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내게 될지 저희가 또 함께 지켜보시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대주산업 2,4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고요. 화요일에는 대성산업 4,200원의 매수가에서 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나봤던 표적 종목 이지가요. 21,200원의 매수가에서 12.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 지금도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도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48.9%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 이지를 만나봤는데 지금도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지켜보셔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매매하기는 참 장이 좋습니다. 연속성이 안 나온 것뿐이지 종목은 되게 활발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급락도 없고요. 매매하는 데서 가장 우리가 무서운 거는 급락이에요. 뭔가 종목을 샀는데 변동성 나오는 것까지는 인정. 급락이 나오면 다시 급등이 나오면 되는데 급락이라는 거는 이제 막 사자마자 모든 종목들이 단기간에 30% 빠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없으면은 매매하는 데는 참 좋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장이라서 어제에서도 제가 이지를 얘기했던 것도 시장을 정확하게
원래는 이제 4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는 그래도 장을 순환매장으로 보고 좀 만만하게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많이 못 갔고 미국 시장은 우상향으로 상승장으로 돌입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가겠지. 그래서 바닥에 있는 IT 서부터에서 웬만한 것들 바닥에 있는 것들 어느 정도 20, 30%는 따라가겠지. 그래서 그냥 대충 냅둬도 알아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4월 달 이전에서는 그냥 내비로둬라. 어차피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4월 중순 가면서 야 이거 시장이 갈 생각을 안 하네. 미국이 갈 생각을 안 하네. 유럽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갈 생각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매매로 돌려야겠다.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 이 판단에서 제가 이제 단타로 돌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 시작입니다. 자 단타에 대한 이제 개념으로 시장을 얘기를 하고 종목을 지금 방송에서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과거의 후성이라든지 주성인지를 바닥에서 50%, 100% 혹은 300%, 500% 수익을 내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장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욕심을 냈었던 부분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뭔가를 가져가서 과거의 기억 때문에 뭔가 종목을 가져가서 한 50%, 100% 먹어야지 그게 힘들어요, 지금. 물론 몇몇 종목들은 그렇게 가는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판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얘기, 그 전략을 제가 전략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이나 지금 뭐 회원들한테도 뭔가의 종목들을 사서 한 30%에서 50%는 남겨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리딩을 해왔는데 전혀 시장이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서 싸게 들어가서 먹으면 팔고 이건 쉽단 말입니다. 이지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자 이지 차트 보겠습니다. 쭉 빠지면 3에서 5% 먹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노출했고 여름에 얘기했던 거. 이거 섹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제약주도 있을 거고 물론 오늘 제약주 느낌보다는 동물 백신 물론 제약주긴 하지만 구제역에 따른 동물 백신 방역 관련 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초점을 희토류 관련주 아니면 사료주 음식업종으로 뒀죠. 오늘 음식업종 잘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살 종목들을 찍어놓고 박스 꺼내서 저점 매수해서 3%, 5% 먹고 팔고 이렇게 하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심을 줄이고 매매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종목들 들어간 것들 웬만하면 다 움직였죠. 어제도 그저께도 가스 관련주. 가스 관련주 죽은 거 아니에요. 또 조정받으면 또 움직입니다. 이 얘기 어제도 해드렸고. 그래서 가스 관련주도 어제도 6% 수익을 내줬고 오늘도 지금 연달아서 또 수익을 지금 10% 넘게 나왔습니다. 12.5%인데 또 올라갔을 거예요. 아까가 이제 850원 자리에서 여기가 그 자리였고 지금은 아마 한 14% 이 정도 이제 수익이 되겠죠. 어쨌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참 욕심의 그 끝이 없어요. 한번 먹으면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4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욕심을 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라 내지는 안 팔고 가져가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절반 파는 게 유리하다. 어제 하루 종일 얘기했으니까. 그래야 내일 또다시 급락이 나올 때에서 마음 다치지 않고 내려왔네. 그러면 또 사면 되잖아요. 나머지 절반 갖고 있는 거는 더 날아가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왜 요 위치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녹화 방송 돌려보시면 되고요. 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만 해주면 지금은 계속 돈 벌 수 있는 장이 이게 몇 개월이 더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그 차트 흐름과 나오는 뉴스들의 흐름들을 대충 과거의 데이터에 입력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그렇게 급락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아 그러면 뭐가 지금 제일 재미없느냐? 대형주가 제일 재미없어요. 대형주 하지 마세요.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잘 안 갈 겁니다. 대형주, 예를 들어 뭐 IT 섹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거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지수를 봐봐요. 올라가게 생겼나? 걔네들이 올라가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박스권 장세, 테마주 강세 장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안 넘어갈 건데 잘. 그럼 뭐 하겠어요? 그 테마주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대성민생물 상한가고 또 내일도 뭐 20% 또 날아가고 뭐 계속 가고 뭐 돼지열병 관련주 급등 나오면은 그러면 또 뭐가 움직일지 뻔한데 뭔지는 이미 힌트는 다 드렸는데 뭔지 모르겠죠. 동물 백신 관련주 움직이면은 돼지열병 관련주면 뭐 움직일까요? 그거 궁금하시면 오늘은 그래요. 이제 공개 방송 아주 짧게 할 테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공개 방송 진짜 짧게 할 겁니다. 오늘은 한 20분만 하다가 마무리할 텐데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뻔한 거를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 힌트를 드릴 건데
동물 백신주 관련주 움직이면 뻔히 지금 저거 요기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관심 종목에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싸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히토류 쪽은 아니에요. 아니고 오늘의 표적종 히토류인데 어쨌든 이지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시장이 하여튼 매매하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지가 이렇게 움직여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종목 세노텍이고요. 지난번에서 이제 2210원에서 공략했다가 지금 밀렸죠. 근데 이게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 자 분차트를 보면 아직 그렇게 크게 쓰지는 않았어요. 일단 전고점 부분에 부딪히고 있는데 뭐 이제 저점은 안 깨질 것 같고, 자 그러면 2120원,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싸게 내려오면 더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양봉이라 그래서 바닥 자리에서 이제 첫 양봉이 떴는데 보면은 60일선 지지 자리, 전저점 자리, 양봉 떴죠? 매수의 양봉입니다.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리면은 되는 겁니다. 거래만 실리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점 매수 공략하실 수가 있고, 얘는 목표치가 이렇게 길게 보면은 크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뭐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래가 듬성듬성듬성듬성 실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 한 얘기지만 저기 어디요? 세방, 서울가스,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다울투자증권, 이게 뭡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았었던 그 SG증권 그 관련 주잖아요. 개인 투자자 저거 많이 빠졌다가 많이 보시는데, 맞아 저거 실적도 괜찮아. 근데 왜냐면 얘네들이 작전하는 애들이 기사에 걔네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혹은 2세 경영을 두고 있는 혹은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일부러 괜찮은 애들 골랐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상장 폐지 위험은 없겠지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여러분들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 많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싸다고 많이 공략하거든요. 쉽게 세력들이 수익 안 내줍니다. 그래서 매매가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싼 거는 맞는데 연기금처럼 10년 보고 투자하면 성공하죠. 10년 뒤에 올라가면 되니까 당장은 50% 빠지더라도 무섭잖아. 당장 50% 빠지지 30% 빠지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올라가겠지. 그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차라리 히토리 관련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봐봐 이지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 있는 뭐 세방, 서울가스 뭐 75% 빠졌다 이런 거 공략하지 말고요. 차라리 사료주, 음식업종 이미 공개방송 했던 얘기입니다. 이쪽을 보시거나 히토리 관련주 보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좋아요. 수익 내기가 더 빠릅니다. 뭐 진짜로 그 세방, 서울가스, 삼천리 최근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어제 살짝 올라다 다 빠지고 또 오늘도 지금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아마 물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단타 쳐서 수익 낸 사람들도 쬐끔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쪽들 하지 마시고 테마도 초보자들이 안전한 쪽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선수들은 저쪽에 있는 조류독감 관련, 조류독감 뭐야, 동물 백신 관련주, 동물 백신 관련주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저쪽에 있는 뭐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 전문가들이 지금 15% 20% 급등했는데 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잘 가는 거겠죠? 어쨌든 개인들의 그 이슈에 지금 하여튼간 세방, 서울가스, 삼천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차라리 히토류가 낫다. 안전한 쪽으로는. 그래서 뭐 중국의 이슈가 한번 나오면은 급등합니다. 원래 과거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나 뭐 대만 해협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미국 손을 또 들어주면은 또 중국이 또 화가 나갖고 또 뭔 얘기 나오면 바로 그냥 뭐 이지처럼 그냥 10% 20%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안 움직인 건데, 그렇다고 빠질 자리도 많이 없으니까 요 종목 계속 저점 매수로 아까 얘기했었던 2120원 자리에서 계속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면은 계속 고식 공략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세노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히토류 관련주인 세노텍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로는 2120원 잡아주셨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 이제는 어떻게 흘러가나 계속 궁금하신 분들, 방송 이후에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많은 시장 대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최근에 이렇게 자동차주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 52주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좀 아쉬운 건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황이세요. 22만 5천 원에 15% 보유하고 계셔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 상승세가 매수가에 닿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도달할 상승세일까요? 일단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어제도 현대차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찌글찌글하면서 약간 살짝 빠진 느낌이었는데 그 흐름들을 최근에 셀트리온 형제와 그다음에 현대차 쪽이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급락을 걔네들이 막아준 거고 오히려 다른 쪽들은 많이 재미가 없었을 건데 어쨌든 이 추세 흐름들이 아직 깨지고 있질 않아서 계속 오일선 지지하고 다시 올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보면은 이제 두산이 갑자기 움직이죠. 두산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기계주들 아니면 어제도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럼 얘네들은 크게 못 가요. 왜냐면 지수를 지금 크게 급등시키거나 올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딱 봐도 지수를 막 급등시키면서 2600, 2700으로 갈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다 놓고 테마주 장세로 계속 돌리면서 테마주 쪽들은 뭐 심심하면은 심심할 때마다 뭐 20%가 움직이고 막 상한가도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뭐 저쪽에 동물 백신 관련주들 대성미생물 어제는 코스메카코리아 그죠? 어제 코스메카코리아 이런 식으로 어유 또 움직이잖아요. 이게 테마주들은 이렇게 잘 가요. 이게 현대차였으면 오늘 21% 한 방에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대형주들은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개별주장이기 때문에 대성미생물 그리고 저쪽에 동물 백신 관련주 뭐 하나 또 상한가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하여튼 상한가 두 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이렇게 테마주 강세가 강하게 움직이면 대형주들은 크게는 안 빠지고 그다음에 급락도 없는데 움직이는 폭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정다운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10% 가까이가 확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얘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현대차는. 이런 흐름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쪽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강한 것도 사실이고 더 가벼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딱히 뭐 매매하고 싶은 뭐 종목 뭐 예를 들어 뭐 히토류는 저는 싫어요. 여태까지 히토류 들어갔다가 맨날 깨져가고 저거는 쳐다도 안 볼 겁니다부터 해가지고 사료주, 제약주, 뭐 동물 백신 뭐 작년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60%, 70% 깨졌기 때문에 저는 제약주 쳐다도 안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공략하기 싫다면 그러면 그냥 얘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꼭 그런 경험이 아니라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사료, 음식 뭐 히토류 관련주, 뭐 비철금속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박스권 테마 장세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얘도 좋지만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얘 22만 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면서 일단 보유는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마니커 FMG고요. 네. 8,860원에 10%예요. 8,800원이면은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네요. 물 탔어요. 물을 타는데도 높죠, 가격이? 아, 예.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손절의 의미는 이제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네. 음식 업종들이 지금 그래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갖고 가야죠. 그래도 그게
그 정도까지 올라올까요? 그거는, 상가격 정도까지? 그건 꿈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꿈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네. 불가능하다고 보고 가져가는 거죠. 아, 얘가 그래서... 8,800원까지 올라가면은 제가 시장 연속성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흐름은 계속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6% 네. 올라갔다가 내일 6% 빠지고 내일 6% 올라갔다가 내일 6% 빠지고 혹은 내일 또 올라가도 또 떨어지고 계속 흐르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매매하는 흐름이긴 한데 네. 손절의 의미는 전혀 없고 이제 왜냐면 지금 네.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저쪽에 이제 육계류 관련 구제역이니까 지금 뭐 돼지 소 뭐 이런 이제 애들이 이제 아파갖고 이제 뭐 땅에다 묻고 막 이런 현상 나오면은 가격이 네. 올라가겠죠. 안 그래도 아, 예, 지금 예. 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갔고 지금 골치 아픈데 네. 어쨌든 올라가면 또 이슈가 될 거고 그럼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얘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에서 해야 되는 사실. 아 근데 이제 아유 이제 돈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돈 있었으면 벌써 이렇게 물렸는데 벌써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단가가 높게 있다라는 거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가지고 있다가 한 5천 원 네. 오면은 물론 그것도 네. 5천 원도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만 5천 원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고 네. 뭐 예상은 4천 원 바운드리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 4천 원 네네. 네. 파는 자리 아니에요. 어차피 물렸으면 수익 난 사람들이야 뭐 팔아도 뭐라도 안 찍겠지만.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막 10%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 좀 막 내리고 있잖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정다운도 그러고 지금 뭐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네. 비정상은 아니죠. 정상이죠. 아,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막 10%는 아니더라도 뭐 좀 뭐 9%에서 팔고 또 밑에서 사고 그거는 수익이 났거나 손실이 10%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예. 손실이 너무 큰 사람들은 이러다가 흔들다가 만약에 내일 25% 상한가 뭐 코스모카 크루처럼 갑자기 상한가 두 번 가면 어떡합니까? 네, 그건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실이 작으면은 뭔가 모험을 걸고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절반만 네. 갖고. 아 예. 제가 왜 절반만 갖고 매매를 하라 그러냐면 네. 이따가 공개 방송에 들어오세요. 아 예.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드릴게요. 왜 절반만 가지고 장이 내가 나쁘면은 막 거의 대부분 다 매도해놓고 내려올 때 더 싸게 사러 갈 텐데 장이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네.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진원생명과학이요. 진원생명과학.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11,500원에 15%예요. 11,500원에 15%. 예. 이제 이게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에서 공략하다가 물리셔 갖고 지금까지 오신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종식됐다고 엔데믹이라고 이제 뭐 발표도 하고 그래 갖고 코로나 갖고는 이거는 이제 움직일 이슈는 이제 거의 이제 제로라고 봐야 될 거고. 올겨울에 뭐 제약주 다시 뭐 얘기가 나오면 예. 뭐 그때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손절은 안 되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예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좀 추가 매수해도 돼요? 안 되죠. 최근에 공개 방송 들어오셨었어요? 안 들어왔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 알려드렸거든요. 최근에 매매하기가 아, 좋은 종목.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없고 이렇게 떨어진 종목은 비인기 종목. 우리 네. 이제 축구라든지 뭐 인기 종목에 있는 스포츠가 있듯이 비인기 스포츠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처럼 인기 네. 있는 종목을 지금 해야 지금 수익이 나는 장인데 이거는 지금 거래도 네.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손절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 겨울에 다시 제약주가 만약에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단행하시고 지금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거래가 실려 있는 지금 잘 움직이는 쪽으로 매매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포기하지는 말고 어차피 네네.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 언젠가 또 제약주 강세 오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올 겨울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면 되고 일단 이건 보유만 네.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죠. 뭐 어떻게 팔아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손실 50%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완전 찐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NK 믹스.
NK맥스 8%고 12,500원입니다. 12,500원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사신 건가?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한 달 다 돼가지고. 한 달 전에. 일단은 패턴은 나쁘진 않아요. 보니까. 일단 면역 항암제. 최근에 이제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치매 관련주 내지는 뭐 등등 몇몇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잘 움직였는데 얘는 각개전투했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잘 갔는데 얘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 너무 안 갔어. 뭐냐 운이 없다 생각하고 차트 위치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갖고 있으셔도 되고 제약주들도 각개전투하면서 움직일 때는 잘 움직이니까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매매하는 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 팔고 나올까요? 그 정도 올라가면 절반. 절반은 그러니까. 그렇게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세요. 아. 절반만 갖고 이렇게. 아들이 사가지고 계속 끌고 가라 했어요. 아들 말을 못 믿었어. 아니 사고 팔고 하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13,000, 1차 13,000원, 2차 14,000원을 두고 절반만 갖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거래가 나중에 언젠가는 더 실리다 하면 이슈가 뭔가 크게 터져갖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나쁘지 않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중간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세노텍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2,12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2,1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859억 원, 366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주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1,003억 원의 순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수세로 우리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그래도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49% 상승하면서 2,50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83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 어제와 오늘과 뭐 그렇게 크게 별다를 게 없어요. 테마주 강세 장세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오늘 뭐 코스닥은 그래도 1% 올라가죠. 또 떨어졌네. 자, 어쨌든 0.9%. 그러니까 시장은 저는 지금 잘 보질 않습니다. 왜냐면 안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급등도 안 해요. 봐봐, 오늘도 급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0.67%밖에 안 움직여요. 어제 조금 어제 조금 빠졌었던 흐름에서 반등조도 마찬가지. 코스피 0.49%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 수준.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 수준에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갔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수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래서 재미없는 거고요.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데 박스권 매매. 그러니까 퍼스텍도 좀 더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한 3,700원까지 내려왔으면 이건 뭐 거의 뭐 공짜죠. 근데 여기서 지지하고 또 반등 줬다가 또 지지하고 이게 박스권이 된 거예요. 21선 지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이거 방송 끝나면은 공개 방송을 이번에 되게 짧게 할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왜 절반만 가지고 매매하라고 하는지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분이 좋으려면 절반만 가지고 사고 팔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팔았더니 다음 날 10% 빠지고
10% 올라가고 10% 빠지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가 결국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제가 절반만 매도를 하라 했는데 또 절반만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짧게 할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주식을 뭘 사야죠. 사야 되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따가 노란톡방에다가 공개 방송하는 그 유튜브 주소를 올릴 겁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 방송 끝나면 닫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해주면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참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게릴라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 11시부터 예절 공개 방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보다 더 단단한 이 종목별 대응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가는 42,0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자사주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상승세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7%가 넘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준다면 42,000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를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이걸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제가 자주 추천하는 종목은 아닌데 거의 뭐 3년에 한 번? 뭐 이럴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제가 쳐다보거나 추천하거나 거의 추천을 하지 않는 종목인데 근데 회사가 일단은 알짜 회사인 거는 알고 있어서 그냥 저도 중간중간에 상담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제가 좋은 얘기는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이 나요. 자, 차트를 보면은 작년인가 올해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되게 멀리 상담을 했던 건 아니고 최근에 언젠가 한 여기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거다. 그래서 거래가 실리게 되면 그때 다시 물어보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게 바닥에 있다가 무럭무럭무럭 자라면서 올라갈 거다. 자, 지금 장은 연속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연속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은 이런 연속성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원래 지금 움직이는 뭐 제약주가 됐든 아니면은 뭐 사료 관련주가 됐든 뭐 철강주가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뭐 게임주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예전엔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움직였죠. 그리고 한 달 내내 움직인 게 아니고 한 20일 올라갔다가 한 보름 빠지고 또 지금 한 보름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주식이. 이게 정상적인 원래는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간다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니까 지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지만 제가 장이 뭐 나쁘니까 뭐 현금화해 놓고 도망가라가 아니고 매매를 해라. 테마주는 잘 간다. 이게 요점이라 그랬고 어쨌든 얘는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시장의 흐름에서 혼자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자, 이분 매수가는 42,000원인데 수익 날 것 같아요. 가져가시고 한 45,000원 45,000원 왔을 때 한번 질문 주시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5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42,000원 넘어갈 때 수익 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문자로 한농화성. 한농화성 38,000원에 20% 38,000원에 20% 38,000원이면은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님들이 보더라도 싼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파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난 수익 났으니까 나는 털고 나가야겠다 팔아야겠다 하는 거를 거꾸로 사준 거예요.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사는 자리는 이런 데 사야 되는데 눌릴 때 이런 데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될 자리에 사니까 당연히 주식이 어려울 수밖에. 이거 뭐 빠져나오기도 지금 깝깝하고 지금 박스권을 따지게 되면은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2만 원 먹고 파는 거예요. 2만 원 먹고. 그 2만 원 가면 12% 엄청난 수익이죠. 그 이지도 이런 자리에서 양봉 나올 걸 기대를 하고 공략을 했듯이 그냥 했다가 12% 먹고 나왔는데 이거 38,000원에 물린 사람은 깝깝하죠. 아, 이종 전문가 2만 원 먹고 팔라고 그러면은 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면은 주식이 특히 박스권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 가격이 이렇게 되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적당히 이렇게 사고 쳐야 되는데 너무 크게 사고 치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듯이 아 이거는 일단 추가 매수도 이게 완벽하게 여기가 저점이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62선쯤 깨지면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거면 확실하게 양봉이 나오는 상태에서 하되 그래봤자 올라가면 1차가 2만 원, 뭐 2차가 2만 500원, 뭐 3차가 2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가야지 뭐 3만 800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들 뭐 3만 800원 올라갈 것 같아서 물어보신 건 아닐 거고 어디까지 반등을 주면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라 물어보시는 거를 아마 물어보고 싶으실 건데 혹시나 2만 5천원까지 올라가주면 어렵겠지만 거기서는 손절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은 단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2만 원. 이거는 어차피 대응하란 얘기 아닙니다. 어차피 손절 못해요. 신규 매수 뭐 공략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이나 2만 1천 원에서 끊어내면서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물린 사람은 그냥 뭐 기도해야 돼요. 올라가주기를 기도하면서 제발 2만 5천 원, 2만 7천 원 가져라. 그러면 나는 딱 나갈 테니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쉽지 않은 흐름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짧게 목표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원 좀 목표가 잡으신 후에 어떻게 손절하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또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매수가는 18만 5천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참 보유하고 계시면 조금만 있으면 수익권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그 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자 차트를 보면요, 박스권이죠. 자 양봉 나왔죠. 올라오죠. 그러면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올라오면 파세요. 그래서 매도하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할 거라 그랬죠. 공개 방송은 오늘은 뭐 어제 그저께 얘기했었던 내용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요점적인 요약적으로 그리고 CPI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면 제일 무난하게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나리오가 몇 개 있었는데 뭐가 돼도 그 이슈에 맞춰서 어차피 테마 장세는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 그 시나리오가 아직 끝난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테마 장세는 계속 좋다라는 얘기였고요. 예상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대형주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역시 매매하는 게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절반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팔아버리거나 다 팔아버리면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30% 50%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없을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전문가님께서 게릴라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더 단단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공개 방송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